자, 우리 백억이 엄마의 사랑스러운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감자 치즈볼?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감자에 버터를 발라서 감자를 쪄서 버터에 바른다. 바르고 그다음에 3번 치즈 올렸어. 치즈를 넣는다. 오븐에 굽는다. 먹는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어? 감자를 삶았죠. 네. 근데 완전 삶지 않아. 반만 삶아. 아, 감자를 반만 삶고 반을 자른 다음 그다음 십자가 했잖아 지금. 십자가로 자르고 그 다음에 버터를 가운데를 파서 거기다 버터를 넣고 마가린 버터 넣고 그 다음에 그에다 소금을 맛소금을 살짝 뿌려. 그런 다음에 한번 구워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빼서 그 나머지 열기를 갖고 치즈를 올려. 그런 다음에 계속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거요?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오기는 되는 이렇게? 은박지가 있으면 은박지에다가 하면 좋은 거. 아, 은박지? 그렇게. 껍질채로 이렇게 하는구나. 네. 껍질이 없으면 기가 다 부서져서. 아, 너무 호일을 너무 익으면 저거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먹어볼게요. 맛있어. 저번보다 더 맛있어. 그때는? 안에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그게 감자 껍질이 필요한 거야. 그 밑에까지. 아, 그때는 껍질을 벗겨버리니까? 껍질을 벗기면 밑으로 다 새지만 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서 걔가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지. 수분 유지? 수분도 유지하면서 그 버터가 밑으로 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맛이 다 이렇게 일정하죠? 맛이 틀려요. 오븐에다 구워야 돼요. 오븐에 꼭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은 벗기지 말고 껍질 채로 하세요. 야, 지금 열심히 잘 찍고 있어. 오케이? 맛있죠? 그래. 너무 맛있어 보인다. 손아 비신 비산하죠. 저를 위한 백억이 엄마의 입맛 나와. 근데 먹고 싶었어요.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바이바이.